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삼척시 미로면 학원오리 660번지와 661번지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밭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 밭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밭을 저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제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 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소를 키우는 곳이 있었어요. 우사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우사가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저기 보면 저 파란 하늘 아래 보면 여기 중간에 파랗게 지붕으로 보이는 데 있죠. 저기로 옮겨갔어요. 여기 굉장히 멀리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운영하던 형님이, 아니 밭이 아니고 이 우사를 운영하던 형님이 저쪽으로 옮겨갔고, 여기는 앞으로 좀 카페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걸 개조를 해서 뭔가 그런 펜션 형태로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의 밭으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여기 통로인데 여기는 지금 세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또 이 동네 형님이 이렇게 작은 농막처럼 지어놓고 퇴직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 밭으로 오늘 올라가서 제가 밭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밭 주위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을 몇 개를 좀 베고 갈 거예요. 특히나 아카시아 나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지난 2주 전에 와서 풀을 전부 다 베놓고 갔어요. 여기에는 대추나무와 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요. 풀을 베놓으면서 나무를 베놨는데 나무가 저기 보면 넘어져 있는 게 보이죠. 풀 벨 때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이 길로 계속 따라가면 이 저기 앞에 쪽에 있는 밭을 돌아서 저 위쪽,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밭의 위쪽까지 이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 여기가 제 밭에 포함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맹지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 계단 여기 얘가 뭐 개비원이죠. 이 개비원들로부터 제 땅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여기 큰 소나무가 있는데 요 큰 소나무 요 뒤에는 물이 납니다. 샘물이 나요. 전에는 여기서 나는 이 샘물로 이 마을의 수도로 해서 마을 분들이 먹고 사시기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마을의 모습이 보이죠. 저기는 일부고요. 여기 나무에 지금 가려져서 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나는 물을 호스로 끌어당겨서, 여기에 물통 보이죠? 파란 물통. 여기에다가 물을 받아서 우사를 할 때 물 그 소에게 주는 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번에 와서 이 나무를 베놨다니까 이 나무가 지금 여기를 가려서 좀 올라가기가 좀 그러네요. 제가 이 나무를 얼른 베고 또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밭으로 올라왔습니다. 밭으로 올라왔더니 지난주에 와서 옆에 나무들을 이렇게 베놓고 갔죠. 물도랑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나무들을 베놓고 갔는데 나무들이 다 이파리들이 다 말라 죽었네요. 예, 그리고 제 밭으로 올라오면 여기 지금
매실나무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나무, 또 대추나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는 여기가 삼척시 미로면 학원오리 660번지와 661번지예요. 660번지는 토임이에요. 임으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여기에서 나던 물을 이용을 해서 논으로 사용을 했답니다. 여기를 논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쪽이 661번지예요. 660번지가 약 한 250여평, 그리고 여기 661번지가 약 한 10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약 한 1300평 정도가 되고 있죠. 여기 대추나무가 있고 저쪽 위쪽으로 가면 여기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이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대롱대롱 감이 참 많이 열렸네요. 이 제가 심은 감나무입니다. 제가 심은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얘네들은 대추나무인데 대추에 대추가 열렸나요? 꽃이 피었나요? 예. 이렇게 대추나무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감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전에 와서 풀을 베놓고 갔더니까 나무들이 다들 잘 살아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 제가 따갔던 게 보리수. 보리수 한번 따갔죠? 그리고 저기 옆에는 제가 전에 꾀라고 그랬죠. 고야, 체리라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 달리는 곳이고, 여기 앞에 이 나무는 구찌뽕이죠. 구찌뽕입니다. 그리고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어서 이걸 다 제가 그때 베어놓고 갔죠. 매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네요. 여기 지금 밭이 1050평이 요 던 언덕, 예, 던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대추가 달려있네요. 여기 대추 보이나요? 대추. 여기 대추. 작은 대추들. 예, 대추들이 달렸어요. 이 대추들이 달려있고요. 제가 요 던 위로 올라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이 던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언덕 이렇게 지금 언덕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심어놓은 큰 감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 큰 감나무에서 감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아마 가을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왔는데 이 언덕 위에 이 밭을 보면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가 감나무와 대추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잘 가꾸지를 못해가지고요. 예초지를 할 때마다 나무들을 베서 지금은 나무들이 좀 없이 이렇게 앙상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밭은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까 제가 입구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멘트길, 시멘트 포장 도로가 이 위에, 밭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서서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나무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밭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강을 해보면요. 조망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하고 저기 아래쪽에 마을이 내려다 보이죠. 그리고 파란 하늘이 굉장히 멋있네요. 여기가 제 고향 마을입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 나뭇가지를 하나 부러뜨려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시멘트 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 길 위로 올라가 보면 세멘이
시멘트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 위쪽,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시멘트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일부도, 이 길의 일부도 이 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끄트머리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길을 올라오면 아까 그 입구에서부터 이 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 밭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여기 나무들도 좀 시원하게 툭툭 치면 이 밭이 모습이 잘 드러나리라고 봐요. 제 이 밭에 여기는 삼척시 미로면 학원오리 660과 661번지고요. 삼척 오시면 바닷가 좋아하시잖아요. 바닷가 가고 싶으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바닷가까지, 여기에서 이 밭에서 바닷가까지 약 한 15분 정도면 삼척 해수욕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인터체인지죠. 삼척 IC까지는 여기서 약 한 10분 정도면 삼척 IC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돌아서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산에서 아마 강릉까지 철로가, 삼척에서 철로가 연결이 되면 강릉을 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 무난할 것 같고, 향후에는 고성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가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다도 가깝고, 두타산이라는, 대제가 있는 두타산이라는, 곳을 바로, 등 뒤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과 강, 바다가 다 어우러지죠. 강은, 여기 미로니까, 오대천. 오대천이 아니죠. 오십천. 오십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고, 여기 마을에는, 큰, 논이 있어요. 아주 대규모의 평야라 그러죠. 평야 같은 논이 있어서, 여기는, 음식, 재료도 굉장히 풍부하고 넉넉하고요. 바다도 가깝고, 산도 가깝고, 네, 강도 있고, 굉장히 좋은 요충지로 알려져 있죠. 제가 밭 위가 우가까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가까지 올라가면서 시멘트 포장 도로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밭 사이를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제가 나무들을 갖고 논다 하고 갖고 놨는데, 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샘물도 나고요. 물이 난다 그러죠. 예, 샘물도 나고 있고, 집을 짓기도 굉장히 좀 수월한 그런 곳이에요. 전기, 통신, 상수도, 광역 상수도까지 여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전기나 통신이나 상수도는 전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그럴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 시내와도 굉장히 가깝죠. 제가 아까 바닷가까지 약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삼척 시내까지, 삼척 IC 바로 옆에 삼척 시내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약 한 10분 정도 남짓하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수지와 그리고 논드 넓은 논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저는 이 밭을 매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약 한 1300평 정도의 그 밭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매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안용현이고요. 010-2094-7271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과 연락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